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미분, 적분 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성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뜻으로부터 천천히 생각해 나가면 그렇게 힘들어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미분법. 미분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 사실 이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제가 함수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띄고 있느냐,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격을 알아보고 그것을 다루는 단원이 곧 미분이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예를 두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자, 요 첫 번째 예는 직선 L에 L 위에 한 점 P, 요 P에서 접하는 원들을 여러 가지 사이즈의 원들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때 이 원들의 호하고 요 직선하고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이렇게 살펴볼까요? 예, 원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예, 원의 호는 좀 더 완만해지겠죠? 이 원의 중심이 저 끝에, 무한히 저 먼 곳에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원의 호는 요 직선과 거의 같아지겠죠? 나중에 거의 직선과 일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의 호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직선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원의 호, 사실 곡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원의 호만 그렸지만 모든 곡선을 작은 부분은, 이 작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직선과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네,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접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건 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 접선을 구한다면 곧 이 곡선의 요 일부는 이 직선과, 다시 말해서 이 접선과 다를 바가 없다. 자, 그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선들의 지금 모임이죠. 그렇지만 이 곡선과 선과 직선과 직선의 이게 교점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느껴요? 곡선을 해석이 되겠죠? 곡선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작은 선분들, 즉 요 직선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곡선은 직선의 일부이고, 곡선은 직선의 일부, 직선은 곡선의 일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어떤 곡선의 작은 부분을 보면, 이 작은 부분은 어떤 직선의 일부이다. 그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접선을 구하는 것이 곧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그걸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신사동에서 차를 출발해서 동탄역까지 가는데, 이건 시간에 따라서, 이건 시간입니다. 그럼 이건 거리가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느 정도 가느냐, 이 시간에 이만큼 거리를 간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네, 속도라 그러죠. 신사동에 출발해서 양재동까지 가는데 속도는 요거분의 2가 되겠죠. 그럼 판교에서 신갈까지 가는 데는 이거분의 2가 될 거고,
물론 양자동에서 신갈까지 가는 데 속도는 이거보다 이게 되겠죠? 신사동에서 물론 동탄까지 가는 데는 시간 요거 거리는 이거. 그래서 속도는 아마 요 부분에 이거. 이걸 뭐라고 부르죠?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속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변하느냐. 위치 변화량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요 시간에 대해서 이만큼 변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치 변화율이라고 하죠. 위치 변화율이 속도예요. 뭐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냐? 시간에 대해서 그렇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 물체 위치가 어느 정도 변하겠느냐. 요거는 이제 평균 속도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그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곡선의 형태,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단원이라고 했죠.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x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요거 y값은 이런 비율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함수값. 요 변화하는 거, 변화율.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미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미분이라고 하는 거, 미분은 아주 작은 미생물 할 때 미자입니다. 나누다 할 때 분자고. 그래서 아주 작게 나눈다. 이 곡선을 작게 나누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이 곡선을 이해하는 거니까. 자, 일단 이것은 그래서 그래프를 작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하느냐, 그 변화의 형태. 그리고 이 변화하는 비율. 이것들을 따지는 것이 곧 미분 단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화율. 그거는, 이거는 이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화율은 이거분의 이걸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율은 이거분의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거분의 이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예, 곡선상의 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x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죠. 그래서 x값의 이놈과 이놈의 difference, 그것을 간단히 dx라고 쓰겠습니다. 요거 분의 요거 y값의 difference, 그것을 by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걸 쓰기 전에 처음엔 우리는 difference, 그래서 x값의 difference 그리스를 이용해서 delta x, y값의 difference delta y.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이거 분의 이거. 그럼 함수 기호를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의 함수값, 여기서의 함수값, 요거 마이너스 요거,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이거, 요거 마이너스 이거, 요거.
요 부분에 이거. 요거 두 번째 거는 요 부분에 이거. 세 번째는 요 부분에 이거. 네 번째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우리는 이 구간의 폭이 조져 있을 때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변자가 빠졌군요. 예. 자, 그래서 요구의 극한값. 이 극한값은 뭐가 되겠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고 되지, 요 부분이 이거. 요 극한값을, 뭐 물론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극한값이 있을 때 우리는 요렇게 f'a 요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를 아주 작은 부분이라 순간적인 변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 그리고 이 미분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이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미분계수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이 점에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수식을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a, b 사이에서.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a보다 그 폭 델타 x만큼 더 크게 되는데,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어쨌든 요거 마이너스 이거 분의 요거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함수값, 이 함수값의 차는 델타 y가 되겠죠. 델타 x 분의 델타 y 요거. 물론 이거 델타 x를 다른 말로 써도 상관없어요. 뭐 h라고 쓰든 k라고 쓰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것들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걸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dy dx 이렇게 읽어요. 물론 이걸 dx분의 dy라고 읽어도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관례대로 dy dx 이렇게 읽어요. 이건 f'a. 물론 뭐 이걸 이렇게 써도 쓰기도 해요. d dx fx, 그리고 x는 a. 뭐 요 기호는 좀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여라. 구간 ab에서의 fx의 평균 변화율. 뭐 평균 변화율은 이런 거죠. 구간이고 주어져 있으니까 b-a분의 fb-fa. 아마 여러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 어렵지 않게 구해질 거예요. 제가 눈으로도 계산이 되겠는데, 요거는 b 더하기 a 더하기 3 정도 되나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x는 c에서의 변화율 과 이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이 같다. 이 요구하고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변화율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뭐 순간 변화율이라든지 평균 변화율이라든지 그런 말이 없어. 그냥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제일 물리 시간에 속도, 가속도를 배울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아마 여러분도 이 점일 겁니다. 출발 후 7초 동안의 속도를 구하시오. 출발 후 7초 후에 속도를 구하시오. 어때요?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출발 후 7초 동안의 속도. 출발 후 7초 후의 속도. 7초 동안의 속도는 뭡니까? 평균 변화율이죠. 7초 후의 속도, 한 시점, 이 시점에서의 변화율. 그건 순간 변화율입니다. 근데, 평균 속도니 순간 속도니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텐데, 처음 배운 학생들에게는 뭐, 7초 후의 속도니, 7초 동안의 속도니,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학생들이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죠. 자, 여기서도 X는 C라고 하는 한 점에서의 변화율. 요거는 순간 속도를, 순간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아까 요 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됩니다. B가 A로 갈 때 극한가. 다시 말해서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되죠. B가 A로 간다니까 이것은 2A 더하기 3.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X는 C에서의 변화이니까 A가 아니고 C가 되겠죠. 그래서 2C 더하기 3이 아까 구했던 A 더하기 B 더하기 3과 같다. 그래서 C는 AB의 평균과 같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을 알겠지만 이차함수는 포물선이 됩니다. 포물선은 이 두 점과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점이 이 점. 이 점은 이 값과 이 값의 딱 중간이에요. 포물선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는 포물선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언제 기회되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옆 좌석에 앉은 누이가 잔소리를 한다. 오빠, 좀 천천히 가. 120km가 넘었잖아. 바람 소리가 굉장해. 이건 마치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음속을 돌파하는 것 같아. 결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되는 거리를 4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 시간당 100km를 달린 것이다. 그래서 위에 미출진 속도가 평균 속도인지 순간 속도인지를 말하시오. 자, 지금 요건 뭘 보고 120km가 넘었다는 소리를 했겠어요? 자동차 계기판을 보고 얘기했겠죠? 예. 이거는 자동차 계기판에 나타나는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악셀레터를 밟으면 올라가고 놓으면 내려가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차가 달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계기판이죠. 그래서 이거는 순간속도입니다. 자, 두 번째, 초음속 비행기로 음속을 돌파했다. 음속. 음속은 340m죠. 평균 초, 초당. 그러면 이건 1초가 간 동안의 속도를 얘기해요? 1시간 속도를 따진 겁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서 속도를 얘기해요? 물론 순간 속도도 이렇게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음속이라고 하는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서나 그렇다는 얘기죠. 시간이 폭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위치가 이렇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네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평균 속도를 얘기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물론 순간속도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내 순간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기의 밀도가 다를 때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간속도를 얘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평균속도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4시간 동안의 평균속도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속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달렸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구간 A 위에서 평균 변화율을 생각해 보자. 평균 변화율은 이거보네 이거죠. 자, B의 값이 커질 때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B의 값이 커지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데 글쎄, 평균 변화율이 요거보네 이게 점점 작아지겠죠? 왜냐면 선분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보세요, 이렇게. 네. 자, 두 번째. 점 X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변화율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 X의 값이 증가할 때, 이건 뭐예요? 순간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뜻해요.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작아지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율을 가지고 이 곡선이 도대체 어떤 형태를 띠는가? 이걸 다루는 단원이 미분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접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런 거죠. 이건 x-a분의 fx-fa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극한값. 그렇다면 이 값이 존재한다면 x가 a로 갔는데 분모는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건 뭐예요?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점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연속이면 미분이 또 가능하냐? 이 역은 성립하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가 바로 여기 있죠. 요 점에서 요 천점이라고 하는데 뾰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접선이 이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요거라고도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고 이건 미분이 가능한 점이 되죠. 접선이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함수에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우선 X는 0에서 연속이냐? 이건 눈으로 봐도 연속이죠. 뭐. 그렇다면 Fx-F0 이 극한값이 존재하겠느냐? 그러면 Fx는 이렇고 F0는 0이죠? 그래서 요거는 X절대값 X예요. 골 X로 나누는 거죠. 그 약분이 돼서 그냥 절대값 X면 돼요. 여기 X가 0으로 가니까 이건 0으로 가죠. 네. 이건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요 X 절대값 X는 그래프가 절대값이 없으면 X가 0일 때는 X제곱이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미분이 가능한데 여 이 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이건 뜻이. 자, 두 번째.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길 권하겠습니다. 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를 X로 나누는 건데 요거는 미분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X분의 절대값 X. X가 양수면 1이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함수는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 도함수의 문제인데 이 도함수의 문제는 우리가 미분 개수하고 그 함수의 도함수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숙제로 넘겨두기로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